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내 총생산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중국 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리 미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말 거주자 외화 예금이 직전달 대비 5억 9천만 달러 증가해 9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위안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결제대금 지급 등으로 1억 2천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16일 풀리는 가운데 공매도 이슈가 주식시장의 핫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매도 재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금융당국과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 및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속하자 피로감이 쌓인 개미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투자 심리가 전기차와 친환경 등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우리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금리 상승을 경기 회복의 신호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약달러 기조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쌀 때 사두자 이런 심리 때문에 달러 예금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낳은 시장의 유동성, 이번에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가 공판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저희 오늘장 내 일장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뭐 정권 이양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뭐 폐쇄한다는 조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만은 조금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또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이슈들도 같이 가미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조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여전히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열렸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어떤 증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강한 건설주죠.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급 확대 가능성 이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주에는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정치적인 얘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오늘 또 잠시 뒤면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관련된 최종 선고가 있을 텐데 이거 이외에도 또 승계 관련된 재판도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가는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출렁임이 아닐까라는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후장에 더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중국의 1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4분기 GDP, 고정자산 투자 모두가 앞서 점심시간 때쯤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4분기에 6.5%대 성장, 그래서 연간으로는 2.3%대, 그래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처럼 글로벌 국가들도 코로나19만 안정되면 어느 정도 점진적인 레벨업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양호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소비자 관련된 측면 쪽의 소매 판매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소매에 관련된 지표가 중국 쪽에서 제일 늦었던 지표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장세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확장세로 나오면서 그에 따른 중국 소비주에 대한 영향들도 상대적으로 어떤 긍정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변화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9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이제 연준의 이제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가 이어질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옐레언 의장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걸로 보여지면서의 변화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 환경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아마 정책들은 좀 더 강화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가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지난 금요일 날도 금융주들 실적 좋게 발표했어도 차익 매물이 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은 어떤 지금 최근에 올라온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무게해지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1월 2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현지 시간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통합이라는 전제를 또 명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망가진 미국 경제를 또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와 관련돼서 고민이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가이드라인을 내놨고요. 또 취임 이후에 또 조만간 한 번 더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일단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텐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도 이제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달러화까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떤 달러 약세의 어떤 유동성이 좀 증가되는 부분보다 달러가 강세 쪽으로 움직인다는 변화는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을 좀 더 강하게 시장이 더 챙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신흥국이나 그동안 좀 달러 약세로 움직였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좀 노이즈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식 이후에 달러화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20일 날 또 발표된 수출 동향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10일까지는 생각보다 눈높이가 조금 낮았는데, 20일까지 또 수출 동향 계속 변화가 나오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될 텐데 별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 알코아 실적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들 쪽에서 원자재 가격과 경기 회복이 같이 이어지면서 혹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알코아에 대한 연간 실적 변화가 또 눈높이를 높였을 때 어떤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겠죠. 이런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21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시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판매 가격도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계속 정가시키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변화도 같이 이어진다고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를 또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대하는 바는 많이 없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경제를 어떻게 올해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날 NBT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는데 모바일 포인트 광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서 관심이 살짝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실적 발표는 인텔,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변화들 또 한번 살짝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월 22일 날 금요일 날은 합성 PM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유럽과 미국의 합성 PMI 수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유럽은 좀 충격을 받았다가 회복세, 미국은 고점에서 꺾이는 추세인데 아마 둘 다 별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PMI 관련된 쪽은 코로나19에 또 직격탄을 겨울에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금요일까지 뭐 빽빽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실무 경제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슈부터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은 조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시장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뭐 좀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종목별 좀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우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넥신, 휴젤, PI 첨단 소재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온 헬스케어, 원익 IPS, 네페스 아크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증시 거래 대금이 자체가 크게 좀 감소하면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그 재고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미증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런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과 함께 현재 객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위아, 한국파마, 한농화성입니다.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네, 현대위아 현재 12.62% 상승한 8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한때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의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 열을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한 건데요. 이 모듈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탑재가 확정됐다고 하네요. 현대위아는 2025년까지 냉각 모듈에 실내 공조까지 아울 수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까지 공략한다는 각오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위아 살펴봤고요. 다음은 한국파마입니다.
네, 한국파마 현재 29.87% 상승해 7만 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국파마 이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파마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 완료 소식을 알리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일 한국파마는 지난해 말 경희대학교와 벤처제약사 제넨셀이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임상 3상 수행에서는 한국파마가 대규모로 생산한 임상용 의약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발표 후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는 한국파마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한농화성입니다. 네, 한농화성 현재 29.68% 상승한 18,35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농화성이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한농화성이 LG화학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지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불립니다. 한농화성은 1976년에 설립된 정밀화학 제조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목을 받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농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의 환율 동향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달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그 지난 부양책 기대 선반영 심리랑 그다음에 지표 부진이 따른 증시 하락이 연동이 되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분을 반영하면서 1,100원대 중반대에 안착한 이후에 추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6원 상승한 1,105.50원에 대장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부양책 공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는 심리랑 그다음에 버블론 등의 경계감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12월 소매 판매 또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하락폭을 키웠던 모습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보양책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보양책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으며 예상보다 이제 큰 보양책이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자극을 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그리고 봉쇄 조치가 강화된 점은 시장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그 소비 지표가 부진했었던 점도 투자 심리를 일정 부분 압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로 안전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66% 상승한 90.767을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0.81%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급이 부족한 데다 재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대응 우수 국가로 평가됐었던 중국의 경우에도 베이징에 인접한 허베이성 주민 2,200만 명이 전면 봉쇄됐다라는 소식이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긴급하게 증가가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흐름과 수요 물량이 하단을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 1,107.5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으며 위안화 또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반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예상치인 6%를 상회하면서 위안화 강세에 일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50대까지 반락했으나 하단 지지적을 보이면서 3,070대를 회복하면서 전일 대비 20포인트가량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904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4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내국 우위를 확인한 데 따른 상단 막힘에 따라서 제한된 상승이 시도가 되고요. 그래서 한 1,100원대의 안착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에 따른 상승폭을 일정 부분 줄이긴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에서의 매도 흐름과 달러 지수의 최고치 갱신에 따른 상승 시도가 전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지한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 덜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나오셨네요. 네.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리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두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현재 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수익률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총 다섯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벽산을 13.1% 수익을 내고요.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 덱스터, 웹젠, 에이텍 TN 이렇게 네 종목 담겨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축하송이 들려오죠.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00%를 넘어서 313%를 달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비케어부터 동화화성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남 체시스부터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도 모두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다음 동일 고무벨트, K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두 번을 접근해도 모두 15% 가까운 수익률들 달성을 했었죠. 다음 종목들 SMA 9.2%고요. IA가 15%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되기도 했었는데 수익률 이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오토텍이 15%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아이큐어가 15.1%고요. 한노화성이 9.9%에서 포트 제외됐는데 오늘 상한가 간 거 보니까 혹시 가지고 계셨던 분들 더욱더 수익 크게 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시죠. 네, 써니전자 9.3% 한 번 더 접근을 했었죠. 그리고 NEW도 요즘 계속해서 흐름 좋은데 12% 수익 냈고요. 사마 에미님이 46.6%, 로보스타가 10.5% 달성을 해줍니다. 다음 인선이엔티가 9.1%, 벽산이 13.1%로 달성을 하게 되면서 총 누적 수익률 313%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축하드립니다. 아니, 원래 벽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트 제외되니까 사실 누적 수익률은 금방 300%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오늘 한 10% 정도는 사실 고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한 부분이 이게 이제 뭐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섯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또 신규 종목 추천이 있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중에서 이제 빼다 보니까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권에 있는 건 좀 편하게 그래도 좀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종목을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벽산이 포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네 종목 남아있고 오늘 또 신규 종목이 소개가 되니까요. 그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도너 리포트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AS 받아봐야겠죠.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서 약간 이제 손실 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봐 주세요. 네.
일단 벽산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됐으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 관련주고 최근에 이제 상승 트렌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상승 트렌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신규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수적인 부분에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정욱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로도 여러분들이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굳이 포트에서 제외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대선까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가져가 보시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수익이 충분하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익절하시고 새로운 신규 종목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인데요. 오늘 뭐 메디포스트 20일 이평선을 드디어 저점을 잡아주고 도지 형태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률보다는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선 부근에서 조금 이탈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36,500원 정도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장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21선 정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림이 나와서 뭐 한 36,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번 하락 조정 구간에서 크게 이 종목을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히 개별적인 악재가 없다 하면 종목이 큰 폭으로 꺾일 가능성은 좀 적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로 인해서 지수 폭락이 나온다든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든지 해서 개별 종목들의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급락 시에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메디포스트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입니다. OTT 관련주들 작년에 대강연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그 종목별로 지금 영화나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매우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덱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항이 3,600원인데 이 저항대를 지금 쉽게 좀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 추세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하단 부근에서 올라가는 흐름으로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컨텐츠나 OTT 이쪽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있는 지금 종목들이 있어요. 이쪽 섹터 내에서도 뭐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의 추세가 이제 꺾이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또 순환매 돌면서 섹터 내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니까 한번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 노려보시는 게 괜찮다 생각되는데 저는 덱스터가 그중에서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웹젠입니다. 웹젠이 지금 돌파 추세 저항을 돌파한 가격대까지 이제 다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거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내일 정도 되면 아마 20일 이평선을 밟던지 아니면 살짝 이탈을 하던지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1월 11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터졌는데요. 이 거래량 터진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36,300원 정도의 지지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21선 부근이고 하기 때문에 웹젠도 역시나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그 중국의 판호가 열릴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하면 이번에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하게 돼서 종목이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손절가가 이탈이 된 상황인데 아마 2시 기준에는 손절가 이탈이 안 됐었나 봐요. 이탈이 됐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 비중이 너무 고가권에서 크지 않으시다면 비중이 크시다면 비중 축소를 좀 하셨다가 저점 매수를 한번 더 노려보시고요. 좀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에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꺾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권에서 조정폭도 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겠다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이미 워낙 크시다면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 현금 보유하신 상태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한번 기다리셨다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마지막 종목인데요. 에이텍 TN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이 기존의 그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대장주급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오리엔트 바이오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이제 그 기존의 대장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별적인 흐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 대선 테마의 섹터에서 인물주들 그 전체적인 흐름이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고 그 개별적인 그 세력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12월 달부터 이렇게 이어져가는 상승 트렌드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선주들은 조정 이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 저점 매수를 기회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받아봤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요.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심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CEO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CEO 리스크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 2.84% 정도로 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현재 포트에 대해서는요. 웹젠은 손절가 터치했지만 좀 열어두시고 혹시 모아가 분들은 더 모아 가신다면 나중에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 오늘은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상담 가고요.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비아트론요. 비아트론. 11,000원에, 예, 11,000원에 10%요. 11,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11,000원에 10%시면 지금 한 5% 정도 손실권이시다, 그죠? 네네. 선생님, 뭐,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셨나요? 예.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 현금을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좀 조금 올랐을 때, 한 500원, 600원 올랐을 때 못 팔고, 그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또, 손절하기도 또, 그냥 또 겁이 좀 나네요. 손절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으시죠? 네네. 일단, 뭐, 추세는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추세를 이렇게 이제 쭉 꾸준하게 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네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장, 아침 뭐 미국장부터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날도 우리나라 장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이제 하락 출발하면서 비아트론 역시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기업적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5% 정도면 선생님 손절을 하시고 다음 종목을 한번 노리시던지 아니면 이 종목 저점에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장이 빠지면 아무래도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대비해서 뭐 강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금 강한 흐름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영향을 그대로 잘 받고 그대로 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선생님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면 손절가를 그래도 한번 잡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뭐 지금 정도 한 4% 정도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 손절하시고 현금을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뭐 정확하게 이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좀 조정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 뭐 한 9,400원까지도 이렇게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돼요. 네네. 예, 그런데 이 가격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지를 받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네네. 예, 그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돌림이 나오냐에 따라서 비아트론은 다시 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실적도 작년에 이제 괜찮았고요. 4분기까지 하면 2020년도 결산 괜찮게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뭐 과하게 비싸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올해도 실적이 괜찮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투자의 관점이라면 뭐 9,500원, 9,4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손절을 고려해 보시고 마이너스 10% 그냥 손실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한 4~5%에서 끊어내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관련 주고 해서 네네. 앞으로 이게 주식이 나쁜 주식은 아니죠.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좋게 내려가고 그러진 않겠죠. 만약에 장기로 본다면요. 단기로 봐서는 솔직히 선생님 시장 영향을 무조건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정은 일단 더 나왔다 가야 돼요. 조정 폭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11월 달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단기간에 꽤나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한 40%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도 꽤나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해도 여기 한 중심 가격대까지 온다 하면 뭐 만 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뭐 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돌림이 시장 따라 올라올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주식이 근데 나쁜 거는 아니죠. 네, 좋은 종목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손절가를 1,300원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요. 요 가격대 이탈하면 선생님 손절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때 손절을 도저히 못 하겠다 하시면
비중이 예. 10%시니까 회사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기다리셨다가 만 원대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까 고민해보시고 예. 다시 한번 전화 문의를 주시면 그때 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예,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선언님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선언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제철 6만 원에 20%인데요. 이거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좀 오른가 싶었더니 다시 내려오고 해서 모니터를 보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6만 원에 10% 맞나요? 20%.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6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오래됐거든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일단 뭐 지금 이 종목을 선생님 오래 가지고 오셨는데 손절을 지금 자리에서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망은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10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 쭉 타왔다고 하면 추세는 네. 아직도 여전히 상승 추세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올 초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좀 크게 터지면서 이제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다 하는 부분이 조정을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데 결국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뭐 코로나 19 이전의 주가 가격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이후에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이 드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쭉 가져가 보세요. 아, 그럼 제 목표가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엔 한 8만 원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한번 쭉 가져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속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3.64%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파기환 소집 실형 선고에 3%대 하락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때보다 더 빠르게 이제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체크하시고 이 부분 지수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39%까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상담은요. 잠시 후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더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도너리포트 오늘 두 후보군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같이 이제 장이 좀 빠지는 날, 이게 이제 시장이 앞으로 반등이 또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한 두 종목은 둘 다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힘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긴 한데 OLED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섹터는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앞에 이제 무상증자 하면서 시세가 한번 크게 급등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고 기간 조정을 잘 거쳐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14,000원이라는 이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LCD 시장에서 이제 OLED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전환이 계속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OLED가 좀 더 LCD보다는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비중이 더 커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힘스가 중국향 그 수주를 계속 해내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에도 중국으로 수주 물량 공시들이 일단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힘스 여기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시세가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는 상황에서
힘스가 이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게 어찌든 보면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러셀입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반도체 장비 이제 제조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중고 반도체 장비를 이제 리퍼비시라고 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중고 장비죠. 이걸 이제 새롭게 고쳐가지고 또 판매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동화 무인 기기 관련해서 이제 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회사 중에 러셀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로봇 관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랑 자동화 로봇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류에 쓸 수 있는 자동화 로봇들, 자동화 이제 지게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러셀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대권주로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주입니다. 시총 이제 1000억 정도인데 최근 한 달 반 정도의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추세를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내일 정도 뭐 이제 전고점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두 종목은요, 힘스와 러셀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도너리포트 편입이 될지는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한 22분 뒤에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않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주연 위원님은 잠시 후에 마감인박 60분을 승부해서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님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니까요. 이따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